당구라는 게임은 멘탈 싸움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후르쿠 시리즈답게 마지막은 당구 인트로로 결국 참다 당구 인트로를 결국 하셨습니다. 네, 당구라는 게 멘탈 싸움이죠. 그렇죠. 명훈 씨가 당구를 몇점 치시죠? 저150 칩니다. 네, 150이요. 네, 네, 150. 몇 그때 치시죠? 제가 200이요. 네, 그때 저희가 같이 가서 당구를 쳤었는데, 맞아요. 네, 이게 또 4구 점수, 3구 점수가 또 네,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뭐 4구 200, 3구 150이셨나요? 저요? 다 네, 둘다둘다 150이요. 150으로. 네. 네, 어떻게 되시죠? 저도 둘다 200을 네, 놓고 치는데, 그때 이제 명엄 씨와 같이 당구를 쳤는데, 그때 명엄 씨가 이제 이기셨죠. 네, 네. 당구라는 참 스포츠가 대단히 신사적인 스포츠인 게, 자기가 자기에게 합당한 양을 스스로 자기 맞습니다. 굴레를 씌우고 시작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포츠가 어딨어요? 그냥 맞아요. 무조건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막 이렇게 승부를 하는데, 나는 이 정도가 나에게 맞아 맞아요. 양을 두고 그걸 누가 먼저 더 빼느냐. 내리지도 않고 더 그러니까요. 올리지도 않죠.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정말 신기한 느낌의 스포츠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당구를 거의 입으로 치거든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네. 네,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네. 이제 멘탈을 흔들어야 돼서 그렇죠. 이 멘탈 게임이라는 게내 멘탈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제 멘탈이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네, 그렇죠.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네, 후르크죠. 그렇죠. 후르쿠가 네, 강력한 네. 멘탈 게임이. 야 미안. 미안하다. 그리고 또 미안.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전 못해버렸네. 실실 웃으면서 계속 치는 거죠. 네. 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겐세이란 말이 이제 하면 안 되는 그렇죠. 말이네요. 네. 방해 공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방해 공작. 네. 네.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죠. 네. 그뭐참아 정말 입에 차마 담지 못할 그럴 여러 겐세이들이 있는데. 네. 그 여기서는 뭐 이제 방송 불가 용어기 때문에 그 네.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함께 멘탈을 잡아 흔드는 그런 스포츠, 그렇죠. 그리고 남자가 가장 예의 발라지는 네, 그런 스포츠. 뭐 정말 그렇죠. 아주 뭐그 무서운 그 형님들도 평등해지는 부딪히면은 먼저 치시죠.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이 매너가 정말 몸에 배어 있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당구장이라는 곳이 한번 싸움이 붙으면은 정말 온갖 살인무기가 난무하는 곳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시비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피하죠. 것이 아닌가. 서로서로. 그렇죠. 어차피 암묵적으로. 여기서는 진짜 한번 붙으면은 일단 들고 때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는 큰일 서로서로 납니다.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영화에서 들어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멘탈 케어하셔야 되는 거. 네, 다른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네,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바로 그런 맞습니다. 스포츠가 당구가 아닌가. 그 당구에서의 역시 가장 중요한 후르쿠. 멘탈 방해 공작의 포인트라면 후루쿠. 후루쿠죠. 그렇습니다. 후루쿠에서 이어지는 장타. 네, 조만간 또 한번 네. 후루룩 한번 치러 가시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갈까요? 오늘요? 이 사람. 네, 오늘 후루쿠 마지막 시간입니다. GN4 RR 모델이고요. 293만 원에 할인 적용돼서 263만 7천. 가격대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체코 원산지에 전장 100cm. 그랜드 나일론 쉐입의 알파인 스프루스 탑, 인디언 로즈우드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 에보니 지판, 쉘러 하우저 크롬 머신에 대해 45mm 너트 블랙 터스크, 400mm 지판 곡유리 적용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 650mm, LR백스 엘러먼트 액티브 시스템, 사운드 홀 마운트 픽업 세트에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뭐 보신 분들은 이미 사운드 기조를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 울림이 이게 이 사이즈 치고는 울림이 괜찮은 맞아요. 편이에요. 괜찮아요. 잘 그렇다고 나와요. 완전히 클래식한 클래식 기타와 비교를 그 기피하고는 하자면은 좀 네, 다르죠. 그거랑은 울림이 좀 다르기는 한데, 개량되어 있는 컴팩트한 클래식 기타 치고는 6번지로 울림이 아주 괜찮은 맞습니다. 편이고요. 미들이 아주 강해서 주인공적인 성향이 세고, 그래서 존재감이 강해서 보컬과 조금 부딪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조금 되는 그런 사운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픽업 톤은 전체적으로 미들이 역시 강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스틸에서 봤었던 그 기조를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사운드가 좀더 얌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96? 96, 5프렛을 되는 거예요? 75. 7프렛을 되는 거죠, 지금 네, 우리. 75였겠죠. 네, 75입니다. 똑같네요. 제가 여기서 퍼펙트로 이긴다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장난하나. 그럴 리는 없겠죠. 무의미한 퍼펙은 잘 나오는데 이렇게 유의미한 퍼펙은 잘 안 나온다라는 네. 게 또. 저번에 몇 몇이었죠? 지난 시간이 1.89였습니다. 189요? 네. 오, 다시 재봐야 되겠다. 잠깐만. 저게 189였죠. 네. 잠깐만. 나는 퍼펙 해야 되잖아. 189. 189. 알겠습니다. 비슷한 거 같은데. 189. 퍼펙하면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퍼펙하지 말아요. 4배 나오니까. 네, 점수 몇 대 몇? 88대95. 88대95. 이게 더 무겁다고? 더 무겁지 않나?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이거 퍼펙 무슨 무슨 부야 게다가 우와 이거는 야 이거 뭐 기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이상하다 기분이. 저는 아직까지 그 수렁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야 뭔가 수렁에 야,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왜 자꾸 당하는 느낌이야? 분명히 무승부니까. 그러니까 동점인 건데. 사실 기분이 똑같아야 되는데 괜히 어? 진 느낌이. 상대적 박탈감. 아 이상하네 이거. 그럼 다음 판은 이제 우리 레뱅인가요? 예, 다음 그 아 다음 판 두 배지. 또 올리려고. 네. 어 이렇게 오늘 저희 극적인 무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참. 야, 놀라운 이상하네 이거. 야, 별일이다 진짜. 네. 별일이네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뒤로 하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야, 이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연한 느낌. 네, 저는. 네. 야, 아, 재간둥이네요. 네. 자, 그럼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6번 줄 울림은 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훨씬 가벼워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아니고 훨씬. 네. 어, 또 앰프 사운드는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다 중인 입으로 놓고 칠게요. 네. 얘도 주인공 성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좀 약해요. 네. 지난 시간만큼은 아닙니다. 4시간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 알파인 스프루스가 크림 소스고요. 레드 시더 탑이 이제 스파이시 크림 소스. 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로제 소스 같은 느낌이죠. 예. 네. 딱 그런 느낌. 어, 연합니다. 연한데 그래도 주인공적인 성향은 되게 강하고요. 좀 더 부드러운 그런 톤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녹음하기 되게 적당한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일반 마이킹 녹음을 하기에는 시더탑이 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앰프톤을 쓸 때는 이쪽이 좀 더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뭐 어디까지나 제 취향입니다. 명음 씨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요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모델 자체가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엔텍스 청량이랑 네. 비슷해요. 네네네. 그 가벼운 느낌. 네, 가벼운 네네네. 느낌이 이게 좀 더 강한 그리고 가까운데 그래도 얘도 약간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녹음할 때
실제로 녹음할 때는 저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네네네. 실제로 녹음할 때는 저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냥 연주할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이게 후르쿠의 이 나일론은 어떻게 보면은 기조가 그 틈새 시장을 노린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뭐 그 야마에서 나온 정말 확 개량된 그 느낌의 나일론과 그리고 그쵸. 그 클래식 사이 그 언저리에 뭔가 아 그 중간 접점에 기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맞아요.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아직 발매되지 않았지만 그땐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지금 뭐 열심히 앨범 준비 중이신데 약간 좀 일정에 네, 연기가 차질이 있어서 생겼습니다. 네. 차질이라고, 차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변경이라고 하시죠? 네, 변경. 일정 변경인 네, 거죠? 네, 변경입니다. 뭐. 왜냐하면 저희 전배도 이제 회사를 네,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만나서 네. 네, 그래서 일정 자체를 네. 9월이나 10월 이제 가을로 네. 변경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셋업을 다시 네. 이제 회사와 상의하에 그렇죠. 좋은 이제 더 재료로 찾아뵙기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네, 더 좋은 상황이 그렇죠? 된 거죠. 그렇죠. 네, 뭐 회사 돈으로 편곡 잔치 한번 벌여보시길 그렇죠.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회사를 등이 업고 가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네. 편곡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두고두고 뭔가 그 내 자식 어렸을 때 잘 못 먹인 것 같은 그 한으로 남는 맞아요. 막 이런 느낌처럼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네. 네. 네, 잘 좋은 음악들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9월 달까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명함식 탄주평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네. 약간 조금 세지 않나. 세지 않나. 네,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내려간다면 너를 쳐다보리라고 하겠습니다. 중간 계량형인데 그 레드 시더가 이 중간이었고 오히려 이쪽은 야마 쪽에 좀 더 가까운, 네,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그 평할게 야마루쿠. 야마루쿠. 네, 야마루쿠. 와, 되게 되게 야리꾸리 야 뭐 이런 야마루쿠. 야마루쿠. 네. 아니면은 후르마하? 뭘로 하지? 야마루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감이. 야마루쿠 하겠습니다. 야마루쿠. 네, 야마루쿠. 네, 점수 몇 대 몇? 네, 네. 7.5,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밸런스에 약간 한 표를 더 주신 셈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다들 알파인 스프루스가 굉장히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둘 다 의외로 시더가 네. 더 점수를 잘 받아갔다라는 거 네.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오늘 후르쿠 시리즈 네 개 같이 쭉 살펴보셨고요. 네. 첫 시간 이 첫인상이 또 다음 시간까지 기대하긴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위쪽에 24, 25 모델들 그 포함해서 빈티지 시리즈까지 그렇죠. 쭉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후르쿠 앞으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타 날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후르쿠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